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양광 종목이기도 하고요. 수소 종목이기도 하죠.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, 원전 이런 쪽으로 조금 움직임들이 좀 강력하게 들어와지고 있죠. 그런 모습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하나솔루션 역지도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로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. HRB2019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 있다거나 아니면 무료 체험을 한번 받고 싶다 또는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 진행해 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 이벤트 마지막 날입니다.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는데 어려운 시장에 혼자서 버티거나 혼자서 덤비지 마시고 저 허브경제TV라는 든든한 파트너랑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자신합니다.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하실 거 있으면 남겨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태양 부분에 대해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뭐 원전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발전소를 앞지른 거로 나오고 있죠. 어떤 게요? 풍력과 태양이. 그러다 보니까 좀 역전 현상이 나와 있다.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태양은 원가가 20% 정도 하락을 할 것 같고 풍력은 원가가 50%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태양광과 풍력 부분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2021년부터 가스 석탄 가격이 급등을 했죠.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2022년은 더 심각합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싸졌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부분을 무기화했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이걸 갖고 무기화 삼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물론 뭐 원전도 중시하겠지만은 태양과 풍력이 조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막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막 그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021년 2분기부터 가스라든지 석탄 발전소에 경쟁 산업인 태양광 시황이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다.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물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국가별 태양광 정책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뭐 중국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령이 발령이 됐습니다. 그래서 미국 내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확대를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조금을 좀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좀 받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럽도 마찬가지예요. 2025년까지 태양광 설치량 현재 대비 2배로 확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연간 50기가와트를 생산을 한다 또는 확대를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큰 이 물량이고요.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% 감량한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풍력과 태양량 설치량을 2020년 대비해서 2배 정도 확대를 하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? 한 30기가와트 정도가 나오겠죠. 그런 모습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태양광의 발전 용량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. 물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폭은 아니겠지만 큰 물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퍼센테이지 상승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어느 나라보다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BP는 전력 생산 내 태양광 풍력 기준이 2030년에 20에서 40% 그 다음에 2050년 되면은
45에서 70% 정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석탄가스 발전소는 폐쇄가 될 거고요. 풍력은 40, 태양은 32, 뭐 에너지 소비 증가분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. 그 정도로 신재생에너지, 태양과 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태양광 모듈 변천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광전 효율의 차이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. 그 뜻이 뭡니까? 동일한 크기의 태양광 뭐 패널이라고 해도 새로운 기술력을 동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, 여기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진다,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패널들이 예전에 조금 어설픈,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져올 수 있는 효율들이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그 효율을 높여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. 폴리실리콘 태양광 양산 기술의 극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기술력으로선 끝까지 채웠다. 그래서 요걸로 한동안 유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를 더 뛰어넘는 기술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요런 거를 다 복잡하니까 다 보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그 기술력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유지가 되고 올라갔다가 유지가 되고 올라갔다가 유지가 되는 이런 계단식으로 기술이 향상이 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소재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또는 조금 더 효율적인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하나 솔루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자에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초호황을 보고 있고요. PVC라든지 아니면은 뭐 TDI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입니다. 근데 이제 PE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아쉽다. 그래도 전반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는 섹터 내 최우수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케미칼 정도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고 태양광 부분은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적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 탑3 가중 편중이 PSR 같은 경우는 4.3배인데 하나솔루션은 무려 0.6배에 불과합니다.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태양광 뭐 부분에서는 PSR이 2.0배를 적용했을 때 7.5조 원 정도, 그래서 태양광 매출 비중이 33에서 40% 정도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차세대 태양광 생산 시 이익 밸류 크게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. 2022년은 케미칼 포트폴리오도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2024년도까지 좀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요 여기잖아요.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고 영업이익 역시도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QCL에 대한 적자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될 거다 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2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 라고 봤을 때 미국산 모듈은 약세 지속하고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. 그리고 유럽과 한국에서 2021년 말부터 판가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동사는 미국 MS1이고요. 미국 내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2021년 1분기 수익성이 훼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6월부터는 이제 세계 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우 긍정적입니다. 다만 단기적인 점도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다. 라고까지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분기에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조금 성장을 해갖고 확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태양 부분들이 좀 반등이 나아졌죠.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밀리기보다는 반등이 나오고 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디까지 여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얘도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첫 번째 눌리는 구간 반등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상승파동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저 홈페이지 오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. HERB2019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. 저희 이벤트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뭐 무료 체험을 한번 받고 싶다 아니면 무료 추천 종목도 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까지 이벤트다 보니까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.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희한테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